네, 총 5개 종목 지금 하락한 종목들 좀 보셨는데 먼저 어떤 종목부터 우리 좀 분석 좀 들어갈까요? 네, 우선 첫 번째로 뉴라는 뉴, 네. 종목을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최근에 주가가 이제 지속적으로 하락을 했다가 이제 어제 조금 이제 반등이 들어왔는데요. 우선 지난 작년을 보게 되면 특히나 이제 작년 하반기에 이러한 콘텐츠주들이 시장을 좀 주도를 하면서 그렇죠. 작년 하반기에 상당히 좋은 그러한 주가 흐름을 보였다가 하반기 이후부터 올해 연초에 주가가 이제 크게 하락을 하면서 특히나 이제 긴축 움직임과 함께 시장이 좀 컨셉이 변화하면서 좀 크게 하락을 하면서 주가가 지금 고점 대비해서 지금 거의 뭐50% 가까이 이제 하락한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OTT향 매출 성장과 더불어서 지금 이익 규모가 이제 증가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현재 지금 디즈니 플러스향으로 지금 제작하고 있는 지금 드라마들이 지금 뭐 너와 나의 경찰 수업이라든지 뭐 무빙이라든지 이러한 지금 드라마들이 지금 순조롭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디즈니 플러스향 드라마 실적 반영이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반영이 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올해 좀 이익률이 좀 개선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이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만일에 이제 본격적으로 위드 코로나가 이제 전환이 된다라고 한다면 향후에 영화라든지 또 관련 자회사들의 그러한 유통, 영화관 그러한 실적 개선이 본격화될 수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위드 코로나 또 수혜주로서 또 주목받을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가 이미 고점 대비해서 지금 단기간에 거의 뭐 1분기 만에 지금 50% 정도, 즉 이제 반토막이 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뭐 기술적 반등을 좀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한번 매수 조건이 좀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자, 뉴 지금 보고 계셨는데 오늘은 지금 뭐3% 정도 좀 하락하고 있지만 어제는 또 10%까지 급등하기도 했던 종목입니다. 자, 일단은 뭐 지금 1,350원 선에 지금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매수할 수 있는 종목으로 보고 계신데 매매 전략은 어떻게 좀 가능하실까요? 네, 매수가로는 현재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매수가로 한 1,400원, 지금 현재가 1,400원인데요. 1,4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최근 주가가 이제 하락하기 전인 올해 연초 가격 수준이라고 할수 있는 한 2만 원과 지금 1만 원의 중간 가격 정도인 한 15,000원 정도 선까지는 충분히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도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약간 업사이드를 크게 봐서 한 15,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짧게 최근에 52주 최저가 라인이라고 할수 있는 한 9,4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매매 전략 참고하시길 바라고 이제 두 번째 마련한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제 분석할 종목 펄어비스입니다. 펄어비스도 어제는 8%까지 좀 올랐는데 오늘은 또 3% 조정을 받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게임주도 좀 전반적으로 좀 설명도 들어보면서 자, 펄어비스 한번 들어볼까요? 네, 그동안에 이제 뭐 NFT, 메타버스 이런 관련해서 이런 게임주들 같은 경우에 마찬가지로 앞서 말씀드린 유와 마찬가지로 작년 하반기에 시장을 이제 주도했던 네. 섹터인데요. 반면에 이제 이들 섹터가 올해 연초, 그러니까 작년 연말을 기점으로 해서 주가 하락폭이 컸습니다. 그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가 또 이제 펄어비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그렇지만 지금 최근 주가가 이제 또 고점 대비해서 크게 좀 밀려난 상황이고 어느 정도 지금 바닥 다지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이제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지금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매 분기마다 지금 거의 뭐 신작 라인업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이러한 신작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흥행 여부에 따라서 주가가 조정을 받거나 좀 쉬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줄줄이 신작 모멘텀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좀 관심 있게 이제는 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금 또 작년 하반기 이제 중국의 이제 판호 발급을 이제 받았었던 검은 사막 모바일이 이번 2월에 이제 최종 CBT 이후에 지금 바로 이제 다음 달 이제 3월에 중국에서 이제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이제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상반기에는 이러한 검은 사막 모바일 중국 시장 그러한 신장 모멘텀, 중국 시장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될 수 있는 시점이고 또한 이제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3분기에 또 블랙클로버 RPG 모바일부터 해서 4분기에는 붉은 사막 글로벌 출시도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올해 상반기, 하반기 이러한 신장 모멘텀이 이어질 수 있는 시점이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또한 지금은 이제 시장에서 약간 관심도에서 멀어졌지만 지금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지금 밸류에이션의 프리미엄이 작년 하반기에 부여받았었던 이유가 바로 이제 NFT라든지 메타버스 쪽으로 인한 확장 기대감으로 인해서 그렇죠.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좀 부여받았었는데요. 네. 지금 특히나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메타버스 게임인 이제 도깨비가 또 내년도에 또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러한 메타버스 관련해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오히려 주가가 지금 크게 하락한 지금 시점에서 이제는 서서히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펄오비스 조금 지금 하락한 국면이 좀 적감해서 기회로 보신다는 말씀이신데 최근에 게임주들이 부진한 실적 공개하면서 조금 하락하는 국면도 있었거든요. 펄오비스도 실적이 좀 뭐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네. 우선 근데 4분기 실적은 시장 기대치를 좀 상회한 것으로 그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작년 하반기부터 주가가 이제 크게 하락을 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실적에는 크게 주가가 좀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게임주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신장 모멘텀에 따라서 주가의 변동성이 크게 좀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펄오비스는 이런 실적보다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실장 신장 모멘텀 그런 스케줄에 맞춰서 좀 투자 관심을 좀 기울여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은 매매 전략으로 마무리할까요, 펄오비스도? 네, 우선 펄오비스 같은 경우에 지금 매수가로는 지금 98,000원 정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뭐 매수가 제시해드린 매수가 이하이기 때문에 네. 뭐 지금 가격대에 충분히 좀 매수 가능한 구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목표 주가로는 지금 작년 연말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최근에 주가가 이제 하락하기 이전 가격 수준인 한 14만 원 정도 선까지는 이제 다음 달 이러한 중국 출시 그 검은 사막 모바일 출시를 앞두고서 한번 모멘텀이 부각이 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14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으로는 이제 최근 저점 라인인 이제 9만 원 선이 이탈되지 않는 선에서 지금 뭐 9만 원 중반 정도 가격이기 때문에 충분히 저가 매수에 한번 나서봐도 좋을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이제 세 번째 와이라노 종목입니다. 네, 뭐 리오프닝 것도 관련주 수혜주로 또 의류 패션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요. 더네이처홀딩스도 최근의 흐름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오늘 조금 소폭의 조정이 있습니다. 좀 설명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더네이처홀딩스 오늘 뭐 장중에 주가가 급락을 했었는데요. 뭐 아시다시피 사실 근데 펀더멘탈 이슈라기보다는 오늘 전반적으로 시장이 전체적으로 이러한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변동성이 컸기 때문에 오히려 오늘 같은 이러한 변동성 장세에서 좋은 또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선 더 네이처홀딩스 하면 뭐 아시다시피 이제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이제 브랜드를 지금 판매하고 있는 이런 의류 회사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우선 지난 작년 4분기 같은 경우에도 내셔널 지오그래픽 판매 증가에 힘입어서 호실적을 기록을 했고요. 연간 기준으로 또 사상 최대 실적을 경신을 했습니다. 네. 특히나 지금 내셔널 지오그래픽 퀴즈 부분에 지금 성장세가 계속해서 지금 가팔라지고 있는 그러한 지금 모습이고 여기에 또 온라인 패널 채널 쪽으로 그러한 매출이 또 증가를 하면서 사상 최대 실적이 좀 지속이 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뭐 아시다시피 의류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드 코로나가 본격화되게 되면 외부 활동이 늘어나면서
본격적으로 또 턴어라운드에 대한 그러한 또 기대감도 있고요. 물론 이제 지난해 같은 경우에 그러한 또 수요 증가에 힘입어서 실적이 개선됐지만 또 추가적인 그러한 실적 개선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더 H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지금 국내 내수에서만 현재는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표적으로 뭐 경쟁회사라고 할 수 있는 뭐 FNF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의 이런 고성 MLB 고성장과 함께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이 부여받고 있는 상황인데 더 네이처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올해 본격적으로 중국 시장에 이제 진출을 하면서 또 추가적으로 향후 일본이라든지 동남아를 비롯한 이런 해외 진출도 본격적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되면 추가적으로 이제 내수 이외에 글로벌 해외 시장 쪽에 이러한 프리미엄도 부여받을 수 있다. 즉 이제 추가적인 외형과 이러한 이익 성장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지금 시점에서 충분히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최근에 주가가 오히려 변동성이 확대되는 구간을 좋은 또 매수의 기회로 활용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 더네이처홀딩스 또한 지금 33,9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요. 매매 전략을 좀 마무리해 주시죠. 네, 우선 매수가로는 33,000원 선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33,900원 선인데 조금 전만 하더라도 주가가 거의 뭐 1시간 전만 하더라도 한 3만 원 초반까지 네. 주가가 또 하락을 했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주가가 좀 변동성이 나올 때마다 저점에서는 한 매수 관점 대응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목표 주가로는 4만 원, 그리고 손절 가격으로는 3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오늘 코스닥 시장 뭐 지정학적 리스크로 변동성이 좀 확대된 국면이 있는데요. 하지만 뭐 5%대 내외의 어떤 하락하는 종목들 오늘 세 종목 모두 매수하는 관점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자, 와이란 오늘 함께 하신 뭐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